오늘 장승과 함께 만나볼 물건은 바로 아마존을 뚫은 영주대장간 장인의 이것! 한류의 중심! 서양인들이 사랑한 대장장이의 이것!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한국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있다 극찬한 이것은 짜잔! 바로 포미입니다. 포미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농기구예요. 그래서 옛날 노래나 그래도 호미가 자주 등장한다고요. 나도 마을 앞에 서 있으면 호미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어. 근데 저걸로 뭐라는 거야? 어? 그런데 호미와 비슷한 것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봤더라? 아! 동물이었구나! 저도 여기 있는 호미를 닮은 뾰족한 발톱으로 모래와 흙을 쓱쓱 잘 파낸다고요. 어? 그런데 뭐야? 호미, 정말 대단한데? 사람의 손을 대신하는 농기구라고 하더니 정말 섬세하고 정교하다. 우리 집에서 호미로 놀아봐요. 손을 호미처럼 만들어 두더지같이 땅 파는 흉내를 내어볼까요? 나는 땅을 아주아주 깊숙이 팔 수 있다고요. 흐흐, 손을 갈고리처럼 만들어 두더지처럼 땅속에 있는 보물을 건져볼까요? 우리도 밭으로 나가 감자나 고구마를 캐보는 것도 좋겠어요. 풀 정리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모래 속에 보물을 숨겨둔 후 누가 더 빨리 찾나 시합을 해봐도 좋아요. 어때요? 호미로 하는 놀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어? 더 재미난 놀이가 있다고요? 우리 같이 놀아요. 호미를 이용한 놀이를 SNS에 올려주세요. 함께 놀이를 나누면 더욱더 재미있을 거예요. 다음번에 장승이 만날 박물관의 물건은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옛날 마을마다 하나씩은 다 있었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